Shall we begin? Let's begin. Today I'm going to show you fry, tempura, 튀김. So now all the calamari, 오징어 튀김, and then also tempura, 모둠 튀김, 그 다음에 슈림 덴프라, 새우 튀김,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. 우선 파우더를 묻힙니다. 파우더를 묻혀서 반죽에 집어넣습니다. 반죽에 넣고요. 튀김기 앞에 가서 섞은 다음에 튀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튀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영업하는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. 그래서 수량이 많으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튀겨내는 게 일하는 속도겠죠.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. 그래서 살짝 헹궈주고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 털어줍니다. 튀김은 솔직히 웬만하면 맛있죠. 기름에 튀기니까. 그래서 먼저 넣을 거는 제일 먼저 양파가 금방 익는 거니까 양파 같은 것도 물쑥 건져냅니다. 나머지는 뭐 튀김을 위해서 먼저 튀겼던 거는 어느 정도 걸러줘야 기름도 깨끗하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. 깊이를 위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칼라마리
새우, 칼라마리, 칼라마리, 새우, 아쇼덴토라, 모둠 튀김이죠. 칼라마리, 그 다음에 슈림 덴프라 이렇게 해서 서빙이 나갑니다.